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무인도의 디바가 드디어 끝나네요. 무인도의 디바 본방 기다리면서 그래도 설레는 한 달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드라마들은 참 짧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요 갈등들도 다 해소되었고 격까지 몇 개 남은 상태라서 이번 주는 저도 영상 업로드를 좀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인 만큼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 주까지 휘몰아칠 예정인가 봐요. 그 중에 율란주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예고편에 대사로 등장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선화와 연관된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별다르게 연관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율란주라는 이름이 란주 엄마의 이름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어요. 율란주란 이름이 란주가 가수로 데뷔하며 예명으로 사용한 이름이란 건 이미 극 초반부터 알려져 있던 건데 저번에 란주 사인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하나 더 해봤는데요. 율란주라는 이름이 란주 엄마의 본명이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란주 엄마는 왜 이름을 바꾼 걸까요? 지금 란주 엄마의 이름은 고산이입니다. 저는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소재의 맥락에서 추측을 해봤는데요. 고산이 여사도 사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과거 율란주 회상신에서도 같이 전 보러 갈 때 엄마만 등장하고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나오지 않아요. 딱히 인물 소개에서도 비중이 없고요. 란주가 편모 가정에서 자란 것 같고 고산이 여사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란주를 임신한 상태였거나 혹은 란주가 아기인 시절에 남편에게서 도망쳤고 그 길로 춘삼도에가 이름을 바꿔서 지냈고 다행히 고산이 여사 남편은 기호 아빠처럼 영리하거나 끈질기지 않아서 들키지 않고 섬에서 계속 자랐고 란주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 덕분에 결국 섬에서 벗어날 결심을 하고 고산 여사는 딸과 함께 섬을 나서게 되었다. 엄마의 사연을 이미 알고 있던 란주는 가수 데뷔를 자기 엄마 본명으로 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해봤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평생 이름까지 바꿔가며 숨어 살아야 했던 엄마를 위한 선물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 나름 그래도 눈물 찔끔 나는 감동 스토리 아닐까요? 어쨌든 모카가 두 모녀를 보며 울컥하는 예고편 장면을 보면 꽤 감동적인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디바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남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그래도 또 모카와 기호 키스신 보고 싶은 마음도 크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